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제4회 3번 문제 여러분 같이 보겠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74쪽에 있습니다. 3번 문제. 요약문 완성의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요약문 완성 문제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전반부를 읽고서 글의 주제가 잡히면 빈칸, 즉 주어진 요약문을 보고서 그 요약문에서 빈칸을 살펴본 다음에 그 빈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뭔지 그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그 빈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내용 들어갑니다. The world is full of people. 세상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Looking for a success formula. 성공 공식을 찾으려고 하는 for success and power. 자, 성공과 권력을 위한 성공 공식, 즉 secret formula, 비밀의 공식이죠. 성공하는 비밀의 공식. They do not want to think on their own. 그들은 원하지 않아 생각하기를 on their own. On their own은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On one's own. 스스로. They just want a recipe. 그들은 단지 뭘 원한다? 어떤 비법, 요리법을 원해요. To follow, 따라야 하는. They are attracted to the idea of strategy. 그들이 끌려. 그러니까 be attracted 수동태죠. They are attracted. 그들은 매료되어 to the idea. 전략적인 아이디어에 끌려요. For that very reason. 그 이유 때문에. 즉, 사람들이 뭘 찾으니까? 어떤 비법을 찾으니까. In their mind, 그들 마음속에 strategy is a series of steps. 생각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략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련의 단계다. To be followed toward the goal. 목적으로 향해서 follow, 따라지게 되는. They want these steps spelled out for them. 자, 그들은 이러한 단계들이, 그들이 원해 이러한 단계들이 spelled out for them. 그들에게 주문처럼 이렇게 정해주기를 바라죠. 누구에 의해서? By an expert or guru. 전문가나 또는 guru. guru란 건 지도자를 말하는 건데요.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Believing in the power of imitation, 모방의 힘을 믿고서 분사구문이에요. They want to know, 그들은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Exactly, 정확하게 what some great person has done before. 자, 이전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전에 했던 것을 원하는 거죠. Their maneuver, 그들의 책략, in life에서 어떤 책략. 방법은 are as mechanical, 아주 기계적이야. As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만큼이나 기계적이야. 책략이. 자, to separate yourself from such crowd. 이 정도까지 읽었으면, 여기서 빈칸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약문 빈칸에. What the idea of strategy? 요약문으로 가볼게요. Strategy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의미하는 게 뭐냐? Is not, 뭐가 아니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안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 나왔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 자신을 그 중간에 to separate라고 돼 있는 문장 보세요. 너 자신을 분리시켜라. From such group, such crowd. You need to get rid of common misconception. 잘못된 개념들을 이제 제거해야 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인 개념인데 잘못된 거 제거해야 돼. 자기 걸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정답은 4번이에요. 잘 보세요. Following predetermined steps. 이미 정해진, 기존에 정해진 단계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giving yourself option. 너 자신에게 뭔가를 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option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를 뒤에를 읽어가면서 찾는 거예요. 위로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It is to put yourself. 거기 보면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It is put yourself. 너 자신을 상황에서 넣는 거. Where we have more option. 밑줄 보세요. 더 많은 option을 가지고 있는 enemy does. Instead of grasping at option A를 선택하는 것 대신에 as a single right answer로서 하나밖에 없는 정답으로서 선택하지 말고 진정한 전략은 positioning yourself. 너 자신을 놓는 거야. To be able to do A, B, or C. A나 B나 C를 다할수 있도록. Depending on 뭐뭐에 의존하여 뭐뭐에 따라서죠. On the 상황에 따라서.
뭘 선택해라? 뭘 만들어라? 옵션을 만들어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독해를 위해서 저는 선생님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독해를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저 머릿속에 딱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읽어 나가면 되고요. 그냥 앞에서부터 읽다가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까지, 아, 이런 내용인데 이 필자는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아, 대략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요약문에서 빈칸을 보면서 빈칸을 요구하는 걸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찾아 나가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꼭 푸시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을 통해서 또 선생님 피드백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